원내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구형한 검사를 모두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악랄한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 하나가 그 법 왜곡죄를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법 왜곡죄를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그런 검사들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. 이게 법 왜곡죄가 아니고 이재명 괘씸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이재명이 괘씸하다 생각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? 좀 있으면 이제 비명형사죄도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그러면 왜 징역 2년을 구형했는지 그것을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대법원 양형 기준표는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판사들이 전체적으로 균형되고 공정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죄명 자체가 그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. 그래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보면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10월 이하,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본, 항상 기본이죠. 근데 가중사유가 되면 그게 징역 8월에서 2년, 그리고 벌금 500만 원에서 벌금 800만 원인가요?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혐의 사실, 즉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는 뭐 이미 다 판단이 났다고 봅니다. 거짓말 하신 거는 뭐다저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, 이제 그러면 선고형을 적용할 때 11월 달에 선고를 할때 그때 과연 그 얼마를 선고해야 되느냐를 정할 때이 가중 요소 또 감경 요소를 검토하게 되는데, 이재명 대표는 감경할 만한 사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중 요소를 찾아보니까 첫째 하나는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나와 있는 그 규정입니다. 허위 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 국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, 이게 김문기 씨의 그 비극적인 선택을 야기하게 만든 그런 경위, 또 김문기 씨 사건이 결국은 당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의 중심적인 이슈였다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본다면 선거 국민 내지 유권자들에게 막대한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안은 반드시 가중 요소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. 둘째는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, 이게 저 거짓말을 하더라도 동네에서 몇 사람끼리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언론 방송에 나와서 많이 떠드셨잖아요. 그리고 왜그 국정감사장에서도 마구 이야기하고 또 후보자 토론 같은 데서도 말씀하시고 국민들이 다 알도록 엄청나게 전파력을 그 강화시켰거든요. 이것도 당연히 가중사유에 해당이 됩니다. 그리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, 이재명 대표님의 범죄는 매우 불량합니다. 이게 또 가중요소죠.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,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또 위증을 시키려는 그런 저 여러 가지 행태가 반복되었다. 이것은 법정에 아마 검찰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. 이런 내용에다가 거기다가 이분은 또 선거법 동종전과가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저 가중사유가 엄청 그 중첩됩니다. 보통 가중 요소가 한두 개만 되어도 양형 기준표 상에 가중 요소, 가중 사유로 가서 그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게 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김문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허위 사실과 또 백현동과 관련된 그 종상향 문제에 대해서
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종상향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이 거짓말 두 건이잖아요. 이게 또 경합범 가중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제가 보기에 8월에서 2년이 아니고 8월에서 3년 사이에 선고를 해야 된다. 그러면 제가 봐서 정상적인 재판을 한다면 이 정치적인 압박이 없다면 한 징역 2년 정도 선고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검찰에서 구형할 때는 통상 그런 예상이 되면 징역 4년을 구형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. 검찰이 너무 물렁하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같은데도 오히려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검찰에서 보복을 하느니 무슨 법을 왜곡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 여러분께 이게 과도한 그 구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직접 이 양형 기준표 상으로 이재명 대표님의 앞으로 선고형의 그 향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.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인데 이것도 경합범 가중을 한다면 한 15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제가 보기에 최소 한 1000만 원 정도 선고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. 그런데 아마 이 사안은 워낙에 아주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인버스 투자할 때는 이재명 테마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